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돌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들은 농사철이 되면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쁩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는 피곤하고 고달파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고달파 눈물을 흘릴지라도 열심히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돌보면 추수 때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단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꼭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진리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의 미랄로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의 미랄로 내어놓으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류를 대속한다는 그 무섭고도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의 대속의 씨앗이 되어 무덤에 생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인생의 첫 열매로서 새롭게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줄기에서 온 천하에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 땅에도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과 짐승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던 그 과부 역시 굶주림에 처해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너는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정한 요구입니다. 그 밀가루와 기름은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오라니 참으로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무증하리만큼 단호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는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 아들을 뿌리친 후 그 기름과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위해 기도하자 죽은 아들조차 다시 살아난 기쁨의 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심지 않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편안하여 여분의 힘이 있을 때 심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괴로움 중에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러한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늘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씨앗으로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을 씨앗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씨앗으로 준비해야 하며 물질을 씨앗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씨앗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모든 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준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벳세다 광야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씨앗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나가서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소년에게 가서 도시락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소년은 배가 고팠지만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고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자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이 되지 않는 씨앗은 씨앗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기쁨으로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큰 추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며 몸으로 심으면 건강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또 많이 나누어주면 우리의 그 열매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씨앗을 심으려고 할 때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자는 눈물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광야에서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어린 손인과 같이 여러분의 일생을 예수의 손에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절실히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고 희생적으로 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